사람의 뇌를 기존보다 훨씬 자세하게 볼수 있는 최첨단 MRI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치매는 물론 뇌종양과 파킨슨 병등 치료가 어려운 여러 뇌질환 진료에 큰 진전이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국내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최첨단 MRI입니다. 뇌세포의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와 기존보다 4배 강력한 자기장을 방출하는 기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 MRI보다 환자가 이동하는 테이블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세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신호를 내고 있는데 자장이 올라가게 되면 이 신호들을 좀더잘 그리고 더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쓰는 작은 플라스틱 통은 뇌를 들여다보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배려비만 해도 1억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체 내부가 응답을 하는 것을 다시 받는 그러한 핸드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존보다 더 강력한 자기장을 쏘고 더 미세한 신호를 감지하도록 업그레이드한 MRI인 셈입니다. 연구팀은 이 첨단 MRI 성능을 마취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원숭이의 뇌를 기존 MRI와 최첨단 MRI로 각각 찍어봤습니다. 이곳은 손에, 이곳은 호흡을 관장하는 연소 부위인데 기존 MRI에선 볼수 없는 까만 점들이 보입니다. 바로 신경세포인데요. 기존 MRI의 만 배, 0.125mm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치매 유발 단백질은 0.05mm. 기존 MRI로는 단백질 수백 개가 덩어리져 악화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데 첨단 MRI로는 세 개만 뭉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뇌종양이나 또는 뇌혈관 질환 등에서 보이지 않던 혈관들이나 종양세포들이 더잘 보일 수 있어서 진단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첨단 MRI를 자체 개발한 나라는 우리와 프랑스, 미국, 영국 등네 곳뿐입니다. 연구팀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와 사람에 대한 공동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